마세요. 아, 불규정 검색기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5일선 상향 돌파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5일선이라는 것은 일주일간의 종가상의 평균가죠. 그죠? 그래서 5일이죠? 일주일이. 자, 이 5일선 하나만 다 깔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죠?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하면 주가가 빠지죠. 그죠? 5일선을 올라타니까 주가가 오르죠. 그죠? 그죠? 5일선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빠지죠. 5일선 저항을 받고 빠지고, 5일선을 돌파하니까 주가가 5일선을 지지받고 오르는 이런 유형이 보이죠. 그죠? 그죠? 5일선 돌파하니까, 5일선 이탈하면 그만큼 5일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검색기라는 것은 너무 호황찬란하게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좀 가깝게 찾아가는, 너무 많은 종목이 있고 나는 나에 맞는 조건을 찾아서 그 주식을 매매하는 게 좀 바쁜 시간에 좀 현실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5일선 돌파 검색. 자, 5일선이 있습니다.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꺾이죠. 5일선 쫓아내려죠. 5일선이 단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 5일선을 돌파하면은 5일선을 이 위에 있으면서 5일선 땡기죠. 평균가를. 그죠? 그러면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그죠? 5일시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그래서 곧 첫 시발점을 5일선 돌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5일선 돌파는 뭐냐? 곧 뭐냐? 이 적삼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양봉 세 개가 연속 나오는 거. 요거에 1번은 2번, 3번. 그러면 이 적삼병의 첫 봉은 5일선 돌파봉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5일선 돌파봉은 적삼봉의 출발점이 첫 봉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요거를 맞는데 5일선은 너무 2500개나 되는 종목 중 단순한 가장 기본적인 초식선이기 때문에 사실 무궁무진하게 5일선 돌파봉이 많이 나와요. 자, 오늘도 218개라는 그죠? 218개라는 5일선 돌파봉이 나왔죠. 자, 그럼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서 5일선 돌파에 대한 원리는 알겠다 이거야. 우리가 5일선 돌파하면 어떻게 되고 5일선 이탈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확률적인 것을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5일선을 돌파했을 때 좀 더 이쁜 5일선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조금 몇 개를 더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 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좋겠죠.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것은 그죠? 거래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럼 거래량은 곧 뭡니까? 주식수 곱하기 거래 개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즉 거래 대금에 해당이 되죠. 거래 대금에 리꼬르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5일선 자 어떻게 그럼 그걸 좀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워봅시다. 종목이 우리가 말하는 대상 변경을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런 걸 항상 집어넣어줘야 돼요. 관리 종목이라든가 거래 정지,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같은 건 빼주고 뭐 코넥스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ETF, 스펙 그리고 ETF 이런 것들을 여기 여러분들에서 지수 종목이라고 치시면은 여러분들 증권사별로 틀리겠지만은 이렇게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결과 제어를 시켜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걸 항상 기본적으로 A부터 D까지는 기본적으로 요걸 까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구등 검색기. 자, 그래서 불쌤이 요거를 굳이 안 써도 여러분 A부터 D까지는 동일하다라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찾는 것은 5일선 검색이죠. 5일선 돌파봉 이동평균이라고 쳐보세요. 이동평균. 여러분들 이걸 첫 단계부터 이렇게 올려 업로드를 해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너무 단순해가지고 제가 좀 좀 말이 좀 씹힙니다. 저는 그 뭐랄까 이 편집이라든가 그런 게 없거든요. 할 줄 몰라 솔직히 관심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떠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원포인트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배울 것들이 많으니까. 자, 이동평균이라고 치시면 여기 보면 가격, 이동평균 돌파라고 나올 겁니다. 가격 이동평균. 종가가, 종가라는 것은 우리 초보님들, 종가라는 것은 오늘의 봉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의 봉. 이거를 보면 영봉이라고 해요, 영봉. 자, 요 영봉은 밑고로 1일선입니다, 1일선. 1일선. 5일선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4일선이고요. 그제는 뭡니까? 3일선. 그제는 2일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총 평균 가격이 종가, 끝난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이 5일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봉이 1일선이니까. 그죠? 응? 영봉 1일선이니까. 종가가 5일 이동 평균을 상향 돌파한다. 여기서 종가가 숫자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5일 이동평균 상향 돌파한다. 이렇게 추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218개가 나오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동평균간 돌파라고 있어요. 이동평균 돌파. 자, 이동평균간 돌파. 요거는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1일선이 오늘이라고 했죠. 0. 0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1일선이에요. 1일선이 5일선을 상향 돌파. 다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아마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18개 똑같죠? 자, 즉슨, 이것은 즉슨 뭐냐면은, 요거를 F를 빼고 G만 넣어도 218개 그죠? 이걸 빼고 요거만 넣어도 218개 그죠? 요걸 같이 넣어도 218개 즉슨 종가가 5이동평을 5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해도 동일한 거고요. 이게 자체가 이 종가 가격이 1일이라죠. 1일 그죠? 1일이 5일선을 상향 돌파 이렇게 그죠? 요게 종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이걸 빼보고요. 좀 이런 원리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불규정 검색기라는 것을 통해서 검색기를 많이 올려줄 생각은 없어요. 좀 디테일한 거는 여기다 올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단지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처음 입문할 때 우리가 좀 자체 원리를 좀 이해하셔도 주식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정도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5이동평균 상위 돌파를 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218개. 그럼 우리가 218개 다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좋은 5일 돌파선은 없을까? 좀 더 좋은 5일에 대한 상향 돌파봉은 없을까?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은 종목. 시장이 좀 중심이 됐던 최고 종목이 좋겠죠? 자, 그 중에서 5일 돌파하는 걸 찾아달라. 자, 그러면은 여기다 뭘 넣냐면은 거래량을 한번 쳐보세요. 거래량을 치시면은 거래량 범위가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중요합니다. 순위. 자, 순위가 오늘 거래량의 상위 종목 100종목 안에서 해라다. 오늘 상위 종목 요거는 여러분들이 200종목, 300종목 상관없어요. 자, 그러나 좀 더 강한 놈을 원한다. 그러면 상위 100종목 추가. 자,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 거래량 상위 100종목 중에서 5일 이동, 5일선을 통과한 놈. 요거를 한번 찾아달라. 한번 넣어볼까요? 눌러볼까요? 그럼 218개가 자, 17개가 되죠. 자, 17개가 이랬습니다. 와, 좋은 놈 많네. 그럼 보면 거래량이 많죠? 여기 보면 현대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요게 뭐냐면은 오늘 거래량 순위 100종 안에 들어온 애들 중에서 5일선 통과, 5일평을 상향 돌파한 놈. 요게 17개밖에. 아까 218개 중에서 17개로 찾아졌죠? 그죠? 17개? 자, 찾아졌는데, 요 중에서 여러분을 또 압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펜트론. 자, 여기서 오이평을 뚫어갖고서 빵 터졌죠? 그죠? 아유, 자리 좋았네요. 좋은 주식이에요. 왜냐? 거리랑 틀리죠? 그죠? 오늘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죠? 거리랑 대금이.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번 거래량 순위가 아닌 거래 대금을 한번 눌러볼게요. 거래 대금. 자, 거래 대금 또 순위를 한번 넣어주고 거래 대금도 100종목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가 딱 해줘요. 자, 그러면은 17개가 몇 개로 변할까요? 4개로 변하죠. 이야, 4개로 변했네요. 한번 이 4개는 뭐냐면은 오늘 오이평을 돌파했어요. 자, 그런데 거래량도 100종목 안에 들어오고 거래 대금도 100종목 안에 들어오죠. 그죠? 자, 한번 위치를 볼까요? 이렇게요. 엄청 오늘 막 이만큼 터졌죠. 그죠? 이런 일이 생겼고요. 펜트론도 어이구 뭐 16%나 올랐죠. 그리고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NHN, KCP도 좋은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조금의 약간의 변형적인 조건을 줄 때 종목이 압축되거나 좀 확산되거나 느슨해지거나 이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검색기 기능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위대하다. 자, 이것도 검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이 주식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고 내적 내공이 많을 때 그거를 원하는 검색기를 도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것을 검색으로 꾸집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요. 거래량 상위 100종목 요거를 거래 대금은 한 300개 2500개 중에 300개로 딱 풀어줄게요. 다 풀어주고 이 정도. 그죠? 16개 뜨죠? 자, 이런 자리.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뭐를 얹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죠? 신고가라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를 한번 넣어보죠. 신고가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는 10일 신고가를 할 거야. 딱 누른 다음에 추가해주고 눌러보면은 9개죠. 자, 아까 210몇 개 중에서 18개 중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충분히 넣어주고 신고가 하겠다 누르니까는 9개가 떴죠. 자, 9개 아이즈 비전. 자, 요기죠. 그죠? 요걸 줄어가면서 돌파된 거죠. 그죠? 이렇게 유비케어 마찬가지로 그죠? 돌파되면서 11 신고가 나왔고 테레젠 점핑으로 나왔고 뱀트론도 마찬가지로 이걸 돌파하면서 11 신고가 나갔죠. 자, 그리고 신진 SM도 이걸 돌파하면 11 신고가 나갔죠. 자, 그리고 EDGC 이걸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왔죠. 자, 그리고 MP 그죠? 갭이고 자, 셀바이오 휴먼텍도 요거 돌파하면 신고가가 나갔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요 자리에서 뜨는 겁니다. 도출이. 요 자리에서. 여기서는 뜰 수가 없어요.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가 된 상황에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돌파된 상황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충분히 받쳐주니까 이렇게 급등주가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당일 어떤 종목을 내가 편하게 찾아서 당일에 매매할 수 있는지 보이겠죠? 자,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도 마찬가지고. 자, 요런 주식들이 오늘 좋은 위치에서 5일선 돌파, 중간에 있는 5일선 있죠? 그죠? 자, 요거를 5일선 돌파할 때 딱 뜨겠다 하면은 요거를 신고가를 2일 신고가를 바꿔요. 2일 신고가. 2일 신고가라는 어제 고점을 넘어선 겁니다. 자, 이렇게 딱 해볼까요? 자, 그럼 16개 그대로 뜨죠? 자, 그죠? 5일선 돌파. 요 자리였죠? 그죠? 요 고점과 함께 넘어선 요 자리에 뜨는 거, 도출. 그죠? 그럼 이게 매물이 잡히지만, 우리 상대는 매물이 있지만, 일단 도출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를 너무 약하게 하면은 매물이 많이 저항을 받는다. 그래서 신고가를 최소한 10일 신고가 이상 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아,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런 것 중에서 오늘 52주짜리 240일 신고가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 그죠? 이거 뭐냐면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가 오늘 꽤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5일선을 돌파한 요걸 돌파한 그죠? 요걸 돌파한 52주 신고가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
요 조건을 가진 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은 중심을 받고 시장에서 매매를 많이 단일 매매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원리인가 이해하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요거는 편안하게 10일 진목가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다. 그죠? 9개. 거래량을 한 200개까지 늘려볼까요? 200개? 그죠? 2500개니까 200개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죠? 넣어볼게요. 넣어보면은, 이렇게 11개 종목이 떴습니다. 아, 이거 좋은 종목들이었네, 어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봉이라고 한번 적으세요. 아따, 계속 알려주네. 기준봉이라고 치시면은, 기준봉 대비 등락률 배분이 나오죠? 자, 요거를, 영봉전, 고가 대비 영봉전 종가를 0에서 0으로 해봅시다. 자, 이게 뭘까요? 고가와 종가가 같다는 겁니다. 요런 봉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봉. 그죠? 고가와 종가가 같으니까. 그죠? 자, 요게 한번 늘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상한가가 대본 찍혔습니다. 상한가죠? 그죠? 그리고 고가보다 종가가 한 3% 정도 아래면 좋겠다. 이렇게 3% 한번 넣어볼까요? 클릭.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뜨네요. 그죠? 이건 뭔 말 아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고 하면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올랐는데, 고가를 찍고, 요 꼬리. 그죠? 꼬리가 요 고가 대비 마이너스 3% 미만. 요런 봉.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이 봉부터 여기서 마이너스 3% 사이. 마이너스 3%. 그러면 요 꼬리까지 이런 봉 나오겠죠? 이런 거. 삿바봉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요게 오일선이 중간에 있는 거야. 오일선이.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 자, 오늘 말이 오일선 돌파지 모든 중심에 오일선은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검색기를 만들어도 오일선을 돌파하거나 오일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